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일 통계학 입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비대면 수업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었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뭐다 지나간 마당이지만 6월 달까지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네요. 자, 우리 지금 사실 이제 뭐를 하고 있냐면 가설 검정이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전에 8장에서 구간 추정하는 내용, 그것이 또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구간 추정하는 내용은 실내 구간을 구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실내 구간을 구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까지의 어떤 가설 설정의 가설 검정의 기본적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은 약간씩 이제 조금 변형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오늘까지 좀 집중해서 듣기를 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되게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약간 약간씩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리뷰 오늘 안할 생각이기는 한데, 그냥 중요한 포인트만 잠깐 찝어볼게요.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가설 검정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시그마를 알 경우에는, 시그마를 아는 경우에는 잘 알다시피 x바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건 이제 제가 시험 문제 이거 유도하시오 뭐 이런 거를 낼 수도 있어요. 어쨌든 z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이제 생겼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가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시그마를 아는 상태에서, 즉 z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보겠다는 뜻으로 분포의 어떤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백분율을 z 2분의 알파를 사용을 한 것이잖아요, 지금. 자, 이런 것이 지금 실내 구간을 이용한 구간 추정의 내용인데, 이런 애들을 우리가 실내 계수라고 부르기로 했고, 예를 들어 알파를 5%로 보겠으면 2분의 알파는 2.5%씩이잖아요. 0.025,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시그마를 몰라. 근데 이게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n이 30 케이스 이상인 경우가 있고요. n이 30 케이스 이하인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궁금증이 생기겠지. 만약에 딱 30이다. 그러면은 뭐 디그리 오브 프리덤 29까지를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봐야 되느냐, 아니면 31이다. 이렇게 해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 30부터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할 텐데, 우리 책은 30 케이스부터 나누는 거죠. 그래서 n은 30 케이스 이상이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입장에서는 n-1은 29부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는데, 제가 시험을 낼 때는 사실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 29나 30이나 거의 분포 모양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낼 때는 그렇게 막뭐일 상관에 뭐가 많이 바뀌고 이런 시험 문제는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어서 적어줬고요. 30 케이스 이상은 어떠냐면은, 실내 구간이 x바 마이너스에, 그러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말고 s를 써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상하는 x바 플러스에 루트 n분의 s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분포를 어느 분포 위에서 보냐면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봐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30 케이스 이상이면, 즉 디그리 오브 프리덤 29 이상이면, 어쨌든 많이 모았으면, 표본을 많이 모았으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분포 자체는 z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 2.5를 봤으면 얘도 z 2.5를 보는 거겠죠. 근데 n이 30 케이스 이하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계산하는 양도 S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포도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봐야 되는데, T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T 디스트리뷰션도 Z 디스트리뷰션하고 똑같아서 모양이 굉장히는 아니지만 약간 퍼져 있다 뿐이지, 대칭적 분포 종 엎어놓은 모양은 사실은 맞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T 2분의 알파를 보고 이쪽에서도 마이너스 값이겠죠, 물론.
플러스 t 2분의 알파를 봐야 되겠지만 t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건 몇 개나 뽑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도 밝혀놔야 된다고 했잖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1을 한 개 뺀 값이라고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알파를 모르는, 아니 말을 잘못했어요.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는, 예, 여기 잘못 썼네요.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뢰 구간을 결정을 한다는 것을 8장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9장을 통해서는 뭐를 배우고 있냐면은 가설 검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가설 검정은 가설 검정하는 단계도 물론 중요한데 가설 검정에서 사용하는 어떠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가설 중에서도 귀무 가설하고 대립 가설을 내 정확한 의미, 쓰임새, 형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이제 뭐 알파라고 지칭하기는 했지만 그 알파가 누구인가 하면 얘는 검정에서 사용을 할 것이면 검정의 유의 수준인데, 사실 이 알파는 어떤 가설 검정의 오류와 관계가 있어서 H0, 그러니까 귀무 가설이 참인데 귀무 가설을 버리게 되는 그런 오류인데, 귀무가설이 참인데 왜 귀무가설을 버리냐면 귀무가설에서 너무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버리고 가겠다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파를 이야기하면서 2종 오류인 제2종 오류인 베타도 설명했지만, 사실은 1-베타가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값이라서 검정력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검정에서 사용하는 검정 통계량은 어떤 실수값으로 나오게 되는데, 얘가 왜 어떤 실수값으로 나오게 되냐면 검정 통계량을 우리가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숫자값으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p밸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옛날에 p밸류 많이 안 썼을 때 많이 사용을 했던 기각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숙제를 내준 것처럼 단측 검정을 숙제를 내줬다시피 단측 검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일이 꼼꼼하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가설 검정을 할 때는 중요한 점은 위와 같은 다섯 가지를 아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늘 말하지만 가설 검정은 어떤 방향의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귀무를 뮤는 뮤제로이다 대 뮤는 뮤제로보다 크다, 작다, 혹은 아니다, 같지 않다 이렇게 잡는다면은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라고 생각을 하면 뮤 이꼴 뮤제로라고 귀무를 잡음으로 해서 기준이 정해지는 거죠. 즉 우리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보게 되어 있는데,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뮤가 뮤제로라 그랬으니까 제일 볼록한 부분이 뮤제로이다는 H0가 구성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H0가 구성이 되면 첫 번째 뮤는 뮤제로보다 크다는 것이 H1이라면 이 H1은 뮤가 어쨌든 꼭대기가 이렇게 H0보다는 크대요. 이런 애들이 H1인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우리가 귀무가설을 잡았을 때는, 아니 대립가설을 잡았을 때는 오로지 이 방향만 보겠다는 거예요. 반대쪽 방향은 아웃 오브 안중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는 것을 대립가설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뮤가 뮤제로는 여기에 있으니까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는 것은 어느 쪽에 있냐면 이쪽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대립은 여기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우리는 방향은 이 방향만 보겠다는 거지 나머지 방향은 어떠냐면 아웃 오브 안중이야. 절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편 뮤가 뮤제로가 아니라는, 뮤가 뮤제로가 아니라는 이런 식으로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H0가 뮤는 뮤제로이다, 뮤는 뮤제로이다 이렇게 생겼는데 H0가 H1이 뮤는 뮤제로가 아니니까, 아니라는 것밖에 모르니까 H1은 이쪽에서도 생기고 H1은 이쪽에서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파와 베타를 설명을 했을 때 1종 오류인 알파는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2종 오류인 베타는
누가 되게 마음이 힘든 오류냐면 내가 되게 마음 내가 주장하는 바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되게 마음이 힘든 그런 즉 우리의 어떤 그 의뢰인들이 마음이 힘든 그런 오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1-베타를 눕히는 방향으로 어떤 통계적 이론을 전개시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따라서 알파를 예를 들어 5%로 쓰기로 했다면 얘는 물러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파를 5%로 쓰기로 했다면 이쪽 방향에서는 첫 번째 방향에서는 여기에서 알파 5%가 결정이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 단축 검정이 이 방향이라면 이쪽에서 알파 5%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5%는 건드릴 수가 없다니까 5%는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양쪽에서 다 봐야 된다면 5%를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2.5%씩 균등하게 양쪽에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한편 기각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규모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어떤 검정 통계량을 노말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봤다면 즉 시그마를 안다면 Z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예를 들어 검정 통계량을 시그마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면 T라는 값이 나올 텐데 예를 들어 Z든지 T든지 간에 그 선이 여기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5%만 돼도 얘가 잘 안 귀무가설에서는 잘 안 벌어지는 일로 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5%라는 것이 뭐 1.645이다. 5%라는 것이 1.645이다. 그 선이 1.645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1.645보다 더 이 방향으로 밀리면 우리는 H0에서 안 벌어지는 일로 생각을 할 것이다. 따라서 H0를 버리는 것이다. 근데 윗넓이로 생각을 하면 5%만 돼도 H0에서는 안 벌어지는 일로 생각을 할 건데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밀렸으니까 당연히 5%보다 작은 퍼센트가 나올 거잖아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P밸류라고 부르면서 P밸류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H0에서는 정말 안 벌어질 일이 벌어져서 H0를 기각하면서 자연스럽게 H1을 채택하게 되는 그러나 우리가 H0를 기각하는 것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왜 귀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서 귀무가설 위에서만 본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따라서 귀무가설을 버린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서 귀무가설을 기각을 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대립이 채택되는 그런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5% 이 방향으로 5%가 되면 H0에서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할 건데 이쪽 방향에서 5%는 -1.645 아니겠습니까? -1.645인데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봤더니 검정 통계량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혹은 아까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검정 통계량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선보다 나가면 귀무가설에서는 되게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기로 했는데 이 선보다 안쪽에 있으니까 귀무가설에서 되게 잘 벌어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한편 윗넓이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5%면 H0에서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기로 했는데 안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선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5%보다 훨씬 넓은 퍼센트가 점유되어 있죠. 즉 P밸류가 크니까 H0에서 되게 잘 벌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따라서 H0를 버릴 수가 없어. 기각할 수가 없어. 이것보다 나가야 기각을 할 건데 기각을 못하는 방향으로 지지가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H0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가설 검정의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양측 검정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기각력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딱 한 번만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5%를 결정 짓는 선은 1.96이에요. 여기가 1.96이면 여기는 -1.96쯤 될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엄청 이쪽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1.96보다 더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H0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96하고 1.64
5를 생각을 해보면 1, 0이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 누구냐면은 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0이 여기 있고 1.645가 여기 있으면 1.96이 여기 있을 거잖아요. 즉 1.96보다 바깥에 나가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 이 중간에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5%였을 당시에는 즉 단축 검정이었을 때는 규모가설을 기각하게 되지만 지금 양측 검정이어서 2.5%밖에 못 보는 그런 상황에서는 얘가 기각이 되지 않는 즉 우리는 H0를 굉장히 기각시키고 싶잖아요. H0는 우리가 버리고 싶은 가설이고 H1은 우리가 채택하고 싶은 그런 가설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기각력이 옆으로 이제 밀리면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H0를 기각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한편 P-value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P-value도 당연히 우리가 이쪽에서 한 번만 계산이 됐으니까 혹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P-value가 한 번만 계산이 됐으니까 여기서만 생각해야 될 것 같지만 양측에서 같이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2%를 이쪽에서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P-value의 입장에서는 한 번만 생각해줘 단측 검정이었을 때는 한 번만 생각해줘야 된다면 양측 검정에서는 두 번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양쪽으로 다 같이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은 P-value 값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P-value가 좁아야 귀물을 버리기가 좋을 텐데 P-value가 늘어나니까 귀물을 버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용을 다 했고요. 여러분들 숙제까지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다 숙제를 했을 거니까 이제 리뷰를 통해서 다 끝이 났고요. 이제 우리가 양측 검정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양측 검정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형태는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지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H0는 늘 그렇다시피 이꼴 가설이고요. 그 다음에 H1은 아니다. not 이꼴 가설로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한국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은 3시간보다 크다던가 혹은 3시간보다 작다던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참 좋을 텐데 3시간은 아니야. 어쨌든 뭐 그런 거 있잖아. 아 몰라 3시간은 아니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계속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통계는 지금 우리가 추론 통계는 누군가가 뭐가 궁금해서 추론 통계를 하는 거거든요. 아주 대표적으로는 새로운 약을 개발한 제약사가 그 약이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지금까지 잘 듣는다고 알려졌던 그런 활성대조약이라고 하거든요. 활성대조약보다 내 약이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혹은 위약보다 내 약이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런 거를 알아보고 싶어서 이런 통계적 실험, 통계적 시험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H0가 만약에 옛날 약은 약효가 3시간이었는데 내 약은 약효가 3시간보다 커 혹은 옛날에는 부작용이 5개 있었으면 내 약의 부작용은 5개보다 작아 이런 식으로 H1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들은 자기가 보이고 싶은 것이 사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양측 검정을 한다는 거는 자기가 보이고 싶은 것의 방향을 사실은 모르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귀무가설하에서 검정통계량은 한 번만 계산하잖아. 한 번만 계산하면 이쪽에서 검정통계량이 계산되던가 이쪽에서 검정통계량이 계산되던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계산이 되는 거라서 양측 검정을 한다 그래서 양측을 다 볼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 검정은 사실은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출발하는 검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단측 검정을 하고 싶어 해요. 됐죠. 요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대학원생이나 이러면은 더 설명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는 소박한 통계학 인물이니까요. 그래서 요 정도만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3시간보다 크다던가 많이 테레비 TV를 본다던가 3시간보다 적게 본다던가 이렇게 알면 좋을 텐데 딱 3시간
네. 아유, 몰라, 몰라, 몰라. 3시간은 아닌 것 같아. 이거를 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양측 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제가 숙제로 내드린 그, 예제의 지금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 계산하고 다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어디 갔습니까? 네,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1. 귀무가설은 뮤는 3이다. 대. 아, 되게 애석하게도 양측 검정은 통계하는 사람은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그러면 그냥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할까요? 신약을 개발을 하면 약이 약효가 좋다는 것, 이나 뭐 부작용이 줄어든다는 것이나 이런 방향을 알기 때문에 단측 검정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아그 제약회 아니 저기 식약처 그러니까 FDA 미국 식약처나 KFDA 식약처 우리나라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 EMA 유럽 식약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식약처들은 사실 양측 검정하라 그래요. 어머,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측으로 5% 보이는 것을 양쪽으로 2.5% 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이고 아니에요. 우리는 방향을 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래서 단측만 보이고 싶어요.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래. 단측 보여. 대신에 단측으로 2.5%를 보여. 그러면 양측으로 5%를 보이는 거 하고 단측으로 2.5%를 보이는 거는 어때요? 조삼모사지 조삼모사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무슨 뭐 캐치 스터디라는 그런 무슨 스터디에서 우리가 얻게 된 어떤 교훈 때문에 양측 검정을 보는 뭐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 학부 과정을 넘어서니까 그 얘기는 설명하지 않지만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단측으로 볼수 있는 즉 우리가 방향을 알고 있는 그런 가설 검정의 경우에는 굳이 양측으로 보는 것이 손해이다. 단측으로 보는 것이 올바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단측 검정을 선호한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아니 저기 누구죠? 가설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알파는 5%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5%로 할게요. 3. 귀무가설하에서 검정통계량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얘는 아마 시그마를 안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거라서 계산을 하면 X바 마이너스 뭐뮤 제로에 지금 그냥 뮤 제로를 해보죠. 시그마분의 루트 n 이렇게 생겼으니까 X바가 이게 그앞 예제랑 연결된다니까 여러분들 숙제 예제 그래서 이게 2.75인가 뭐 그렇죠 빼기 3 하고 100명 뽑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산은 1로 알려져 있으니까 표준편차도 1이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5인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귀무가설하에서 검정통계량도 다 계산했어요 자 이제 다 똑같은데 지금 가설이 어떻게 설정이 됐냐면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됐죠. H0는 뮤는 3이다 대. 그 다음에 H1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방향하고 그 다음에 이 방향이 같이 이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같이 설정이 되었으나 귀무가설하에서 검정통계량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2.5에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p밸류를 이 방향에서만 볼수 없고 왜냐면 우리가 방향을 몰랐던 죄로 이 양측 검정을 한다고 했으므로 이 방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방향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5보다 작은 이 넓이는 그때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이쪽 마이너스 2.5못 찾잖아요. 그래서 이쪽 2.5를 찾고요. 근데 우리 이쪽 2.5도 못 찾잖아. 그래서 이거를 찾아서 0.5에서 얘를 빼줬더니 이 넓이가 나와서 이 넓이는 이 넓이하고 같다.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 넓이를 계산해 봤더니 0. 6%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빨간 A의 넓이는 0.0062. 뭐 이렇게 되거든요. 0.0062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이쪽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가설을 양측 검정으로 설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만 보는 게 아니라 얘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0.0062를 두번 이렇게 더하는 거죠. 곱하기 2 하는 거죠. 0.0123가요? 뭐
맞나? 4, 6, 20이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해봤자 여전히 1.24%여서 5%보다 작죠. 그래서 H0를 이제가 죽여버려지는 거예요. H0가 기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책은 저는 사실 이 예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책 예제를 그대로 따랐어요. 근데 만약에 이 넓이가 이렇게 0.006이 즉 0.6% 이렇게 0.62% 뭐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4.2%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단축 검정에서 p밸류 4.2%는 5%보다 작으니까 귀물을 기각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양측 검정을 했기 때문에 4.2% 더하기 4.2%, 즉 8.4%가 되는 거예요. 0.084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5%보다 커져버리잖아요. 따라서 귀물을 기각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즉 양측 검정은 귀물을 기각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검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각력으로 한번 볼까요? 자, 기각력으로 보면 지금 한번 여기 얘 지금 제가 뭘 많이 그려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H0는 뮤는 3이다고요. 그 다음에 H1을 아이고 자기가 방향을 알면 좋을 텐데 방향을 몰라서 H1이 여기도 설정이 되고 여기도 설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은 이쪽 방향에서도 보고 이쪽 방향에서도 똑같이 봐야 되거든. 똑같이 봐야 되는데 원래 우리는 알파를 몇 프로 쓰기로 했냐? 5% 쓰기로 했어요. 근데 알파를 5% 쓰기로 했는데 알파는 5%인데 이쪽 방향에서도 봐야 되고 이쪽 방향에서도 봐야 돼. 그러니까 똑같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2.5%씩 보는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원래 5% 시절의 기각력은 1.645가 5%의 선이잖아요. 그죠? Z5%의 선이 1.645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양측 검정을 했기 때문에 Z 누구 2분의 알파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Z 2분의 알파는 이쪽에서 보죠. 그래서 Z 2분의 알파는 Z2.5%잖아요. 그러니까 Z0.025잖아요. Z0.025를 결정짓는 이 선은 누구냐면 1.96이에요. 1.645하고 1.96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나 귀무과설화에서 검정통계량을 계산해서 검정통계량 한 번만 계산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안다면 1.645보다 넘어가면 귀무를 버려버릴 텐데, 기각시켜 버릴 건데, 지금 양측 검정을 하는 바람에 1.96보다 넘어가야만 귀무를 기각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1.96, 거기다가 이쪽으로도 1.96 이래야 귀무를 기각시킬 수 있는데, 저기 귀무과설화에서 검정통계량을 계산해 봤더니 얘는 어떠냐면은 Z-2.5여서 훨씬 더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귀무 기각력에 속해서 이 경우에는 귀무를 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은 워낙 귀무를 버리는 방향으로 지지되는 데이터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 뭐 1.645와 1.96 사이에 있는 뭐 예를 들어 1.78이었다 이러면은 5% 시절에는 걔는 귀무를 버릴 수 있으나 양측 검정을 하는 바람에 귀무를 못 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잘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하고요.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시그마를 알때 뮤에 대한 가설은요, 아래 꼬리를 검정하든지 윗 꼬리를 검정하든지 참 애석하게도 양측 검정을 하든지 요런 고요. 검정 통계량은 시그마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귀무과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시그마를 아는 상태로 계산을 하면 K의 이름은 Z인 거죠. p밸류는 5%보다 작은 값으로 관측 유의 수준 p 값이 결정이 되면 H0를 버리고요. 기각력은 이게 잘못됐네. 여기 오타가 났네요. 기각력은 Z알파. H0 기각하고요. 얘도 Z알파면 H0 기각하고요. 그렇게 생긴 거고요. 양측 검정일 때만 2분의 알파로 사용합니다. 이거 오타 난 거예요. 오타. H0 기각한 거예요. 저의 오타는 아니고요. 오타에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저의 오타는 아니고, 이 수업 자료를 저기 출판사에서 받았어요. 이거 일일이 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출판사 거 그대로 썼는데 출판사에서 오타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발견했냐? 아니고 해마다 발견했어요. 해마다 발견했는데 해마다 그때만 고쳐주고 또 잊어버리고 넘어갔고 그랬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 원래 이거는 수업 시작할 때마다 보던 거잖아요. 또 볼게요. 가설 검정의 순서는 규모랑 대립을 설정을 하고요. 유의 수준 결정을 하는데 우리 수업은 5%를 기준으로 하고 제가 이제 5%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제가 일하는 임상통계 분야에서는 5%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 거고요. 시험은 뭐10%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뭐 그래서 이제 10% 정도 보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을 이용해서 여기 빠졌네요. 귀무 가설화에서 검정통계량 계산하고요. 피값 사용하는 거좀 전에 봤고요. 기각력 사용하는 거좀 전에 봤어요. 이제 이런 애들이 모평균에 대한 검정이고 시그마를 아는 경우고요. 이 PDF로 만들면서 다 깨지는 거잘 알죠?